오늘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가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1%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은 그 원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2차전지 소재 생산에 필요한 열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그 포스코나 LG와 에코프로비엠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부는 그 2차전지 소재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소성로 사업과 2차전지 소재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체 개발한 소성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양극재 생산업체와 기존 협력을 한 기업이라고 보고 이제 보시면 되고,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차전지 전방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그 성장이 그 내년에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신 기술인 하이니켈계 그 NCM 소성로 및 열처리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탑티어급 국내 6개 고객사 소성로 납품을 하고 누적 연 10만 톤 규모 양극재 공정 설계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M&A를 통한 신사업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 열처리 기업인 독일 아이젠만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일단 아이젠만은 섭씨 3000도의 초고온 열처리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탄소 섬유 분야의 강점인데요. 올해 전고체 전지 실험용 연소로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였고, 그 탄소 섬유 산화로 국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전지, 탄소 섬유, 리사이클, 연료전지 분야의 신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목표가는 한 12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원준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 9만 6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증시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그 12월 FOMC 내용을 요약하자면 뭐 테이퍼링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연준위원회 과반수가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3회로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하지만 그 현재의 인플레 압력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해서 그 세 번의 금리 인상과 속도 조절을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일단 어제는 그 장 초반 급락했던 미국 증시가 플러스로 전환되어서 끝나긴 했지만 아직 산타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어제 그 중국 증시만 유일하게 하락 마감하였는데 뭐 중국 기업에 대해 그 미국 제재 관련 블랙리스트 지정 논의가 나온 시점에서 중국 증시의 하락 추세가 당분간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 상승에도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은 국내 증시는 12월 FOMC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일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기존 대형주 섹터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섹터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오늘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